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한 2, 3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, 제가 그 생태공원에 영상을 찍으러 갔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. 제가 이제 그 도로가를 가다가 잠시 길 옆에 세우려고 이제 풀이 보이길래 그 옆에 차를 세웠는데, 그만 제가 풀 밑에 있는 물을 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요즘 비가 많이 왔거든요. 제가 사는 지역이. 그래서 비 때문에 그풀 밑이 진창인 것을 제가 모르고요. 그래서 그냥 차에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. 양쪽 바가 진흙탕속에 빠지게 되었더니 이게 깊이 박혀가지고 제가 뭐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제가 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견인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간 곳이 이제 생태공원이고 또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몇 시간 떨어진 곳이어가지고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다행히 지나가는 뭐 착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어찌어찌 해가지고서 그 공원에서 일하신 분이 와서 견인차를 뭐 부르게 되었는데 그만 제가 있는 곳이 그 아무래도 좀먼 곳이다 보니까 그 연락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견인하는 분하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제가 기다리다 기다가 일이 밤에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그러다가 그만 그할수 없이 뭐 산중은 아닌데 산 그런 중턱쯤에서 제가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새벽까지 차에서 지내고 나서 참 서글프게 견인차를 다시 연락을 어찌어찌해서 기다리고 있던 순간에 찍은 영상이고요. 그래서 뭐 비가 조금 더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주변에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. 제가 견인차가 오시는 걸몇 시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뭐 제가 들고 간뭐 어차피 영상 찍는 도구는 있으니까 참새를 찍게 되었습니다.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조금은 또 서글프게 비도 오고요. 하지만 또 예쁜 참새 보면서 뭐제 동무, 길동무가 채워주던 참새와 함께 했던 순간이고요. 또 평소 같으면 뭐 참새를 저더라도 이제 무시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뭐 저도 뭐 다른 데갈 것도 없고 바로 옆에 찍을 수 있는 대상이 참새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있다 보니까 또 예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나름대로 영상을 예쁘게 찍어버리고 배경도 좀 흐리고요.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서 예쁜 참새와 함께 있었습니다. 살다 보면 이렇게 뭐 저로서는 약간의 그런 어려운 일도 있고 비가 오는 일도 있는 것이 사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가운데 또 둘러보면 이렇게 위로하는 또 생명도 있는 것 같고요. 제삶 속에서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작은 것들이 또 있어준다는 것, 평소에는 또 알지 못했던 그런 참새 한 마리가 제 길동무를 하여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영상 찍으면서 제가 그 오랜만에 참새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참새 소리가 참 예쁘더라고요. 평소에는 모르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참새 소리인데 참새도 예쁘고 소리도 예뻐서 녹음한 것 이것저것 많아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참새 소리와 함께 이른 아침, 아주 이른 아침에 찍은 영상, 정자한테 뭐 정신이 맑아지는 그러한 또 순간이기도 하였고요. 그러한 소리 한번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.
예, 제가 이렇게 차에서 숲, 뭐, 산 그런 중턱쯤에서 밤을 새고 새벽에 일어나서 좀, 좋지 않은 그런 좀 어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듣게 된또 새의 소리 들려드렸고요. 사는 가운데 뭐 어려운 일이 조금씩 있어도 또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새 소리,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. 뭐 저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자연에서 보여준 작은 생명들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서 보내신 어떤 위로, 축복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는 좀 모르겠습니다. 제 중심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워낙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어떤 생각도 깔려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에 있는 어떤 새 소리, 꽃한 송이를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또 저를 책망하시면서 훈계도 하신다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또 이번 경우에는 제가 그 빗속에서 밤을 새면서 기다렸던 그런 날에 새한 마리 보내셔서 위로하는 그런 손길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요. 뭐 저만 그러면 좋겠지만 또 어려움이 또 저희 시청자 분들께도 계신다면 저와 같은 10년 가운데서 이렇게 주변을 잠시 돌아보셔서 혹은 제가 돌아보면서 본새한 마리에게서 느낀 그런 위로, 조그만 기쁨, 또 다른 때를 통해서는 볼수 없는 장면이었던 것도 같습니다. 제가 뭐그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한 자리에서 조그만 참새 소리를 듣는 그런 거는 제가 잘 못해본 것 같은데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던 주변에 있던 아름다움, 주변에서 보여주는 조그만 그런 위로의 음성, 또 들을 수 있던 것도 뭐 어려운 가운데 얻은 조그만 축복이었던 것도 같고요. 여러분도 또 그러한 또 마음 또 가지시면 조금은 좋겠다는 생각들 들어서 이렇게 영상 마련하였습니다. 뭐 주된 내용은 끝났지만 제가 또 참새와 함께 들은 것들도 많아서 한 6, 7분 정도 더 참새가 노래하는 영상 남겨놓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또 귀여운 참새와 함께 하는 좋은 아침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.